물의 고장 경기도 양평군. 자연 생태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양평은 친환경 생태 도시로 불립니다. 서울에서 6번 국도를 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절경 두물머리를 돌아서 좋기 천년은 훌쩍 넘긴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를 만나고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과 갈대밭 속에 물과 꽃의 정원에서 쉼을 얻는 곳. 보석 같은 아름다움이 곳곳에 살아있는 여기가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하면 빼놓기 섭섭한 곳, 바로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의 경계라는 묘한 위치의 장터.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착한 가격과 장터 특유의 흥취는 전통 오일장 분위기 그대로인 곳. 지금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30분 만에 양평역에 도착해 찾아갈 수도 있고 수도권 중앙선 전철을 타고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양평장. 아, 우리 놀러 가는 거예요. 양평장에 채미사 왔어요. 여주인천 채미. 여기 채미가 달아. 여주인천 달아. 양평 자주 오죠. 자전거 자주. 3일, 8일 5일장 있다고 해서 예. 오늘 저 개복숭아 혹시 있나 하고 개복숭아 좀 잘 볼까 하고 아직 안 만났을지 안 익었을지 모르죠. 오늘도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양평 민속 5일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시원한 여름 장터로 지금 떠나봅니다. 양평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맞닿는 곳.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서 매달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마다 열리는 전기 재래시장인데요. 지난 1965년 양평 전기시장이 들어선 이후로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풍경. 각가지 동물이 한데 모여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곳. 이 동물 노점이 시장 입구에서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여느 장터와 마찬가지로 의류,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그 품목도 다양하지만 경기도 양평의 청정 환경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들이 특히 유명하고 다양한 서민 음식들이 이 시장에선 인기 만점이랍니다. 주민들은 물론 인근 용문산 등산객들을 포함해 오일장 구경을 하러 오는 타지 손님들도 참 많은데요. 차량 350대를 세울 수 있는 800여 평의 널찍한 부지에 상인만도 300여 명, 그리고 노점상과 30여 직거래 농가 자판이 모여 오늘도 열심히 오일장을 열어갑니다. 아까부터 시장 곳곳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와 나직한 DJ의 음성이 울려 퍼졌는데요. 시장 광장 이 조그만 라디오 부스가 바로 그 진원지였어요. 다들 비가 온다 그랬어요. 예. 비가 온다 그랬는데 맑은 이렇게 장이 된 것 보면은 우리 하반기 양평장의 모든 운세도 오늘과 같이 먹구름 없는 화창한 대박만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일장마다 오전과 오후, 1부와 2부로 나뉘어 각각 1시간씩 진행된다는 양평 5일장 라디오 타임. 시시콜콜 시장 이야기부터 시장 상인들이 궁금해하는 건강, 세무, 다방면의 상식 이야기까지 양평장 라디오에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와 딱 맞는 신나는 음악도 필수겠죠? 능수능란하게 양평 5일장의 라디오 진행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 제가 이 처음 작년 1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맡아서.